넘치는 아이디어로 남다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힘 중소기업. 그들이 가진 힘의 원동력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전기인데요. 그런데 만약 전기가 끊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기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밀스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당장 상하기 쉬운 음식 걱정부터. 에어컨이도 안 돼서 어떻게 해 이거. 목통이 된 에어컨의 혈압 상승. 더워. 업무가 마비되는 비상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많이 당황스럽고 제가 여태껏 만들었던 문서가 다 날라와가지고 진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뿐일까요? 갑작스런 정전은 때로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전과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UPS 장비 생산 기업을 이끄는 백성민 대표. UPS란 정전 발생 시 미리 저장해둔 전기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UPS의 역할을 직접 확인해볼까요? 등장합니다. 모든 전류를 차단시켰지만 작동을 멈추지 않는 컴퓨터. 정전 안전구역, UPS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평상시 정류기를 통해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시키고 정전 시 충전된 에너지를 인버터를 통해 양질의 전원으로 출력에 공급하는 장치가 UPS, 즉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이 장면 아시나요? 어둠 속에서 벌어진 혈투. 만약 이곳에 UPS가 있었다면 이 장면은 연출 불가능했겠죠. 생명이 직결된 장소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필수. 그래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모든 업무 처리와 개인정보를 전산화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끊기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데요. 전산이 나가면 일단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되거든요. 금방 재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당장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그래도 UPS가 있기 때문에 자료 손상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근 활용 범위를 넓혀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UPS. 산업 분야에서도 순간적인 전압의 변동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UPS의 활용은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UPS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UPS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일찍 알아봤다는 백성민 대표. 젊어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 관련 업종에 근무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외국 장비를 수입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기술 개발을 해서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업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외국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시장에 기술력 하나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그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용량 UPS 개발에 성공했고 어느덧 연매출 400억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은 기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걸어온 동료들. 아이스크림 얘기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료들을 위해 좋은 환경으로 보답하고 있는 백성민 대표. 이젠 UPS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개발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장에 우리 자체 기술을 갖고 세계적인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기술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믿음으로 외국 우수기업에 맞선 신터브리 기업. 꺼지지 않는 불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꺾이지 않는 그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